발달 장애를 앓던 청주의 일가족 3명이 숨진 지 오늘로 49일이 됐는데요.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근본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불볕더위 속에 장애인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에 땅을 대고 절을 하는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20여 건이나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하라! 도입하라! 청주에서 생활고등을 겪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지 벌써 49일. 사건 직후 청주와 광주, 대전 등에 이어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행정전수조사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은 죽을 수 없기에 제도를 요구하고 49제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이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점이기에 우리는. 이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평생 돌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모든 걸 해주시고 있지만 제가 없었을 때 저희 아이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거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잇단 죽음이 사회적 참사라며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등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